지난 영상에서 강소국 스위스에 왜 국제기구 본부가 많은지 알아봤죠? 혹시 못 보셨다면 영상 우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세요. 이번엔 우리가 잘 모르는 스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스위스 국기. 빨간색 바탕에 길이가 같은 십자가가 정중앙에 있는 스위스 국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나라의 국기가 정사각형인 걸 알고 계셨나요? 14세기 초기 스위스 연방에서 처음 사용하던 빨간색과 흰색 십자가를 바탕으로 지금의 스위스 국기는 1848년 스위스 연방이 탄생하고 41년 후인 1889년 12월 2일 공식 국기로 채택됐습니다. 26개 자치주로 이루어진 스위스는 각 주의 깃발도 역시나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올림픽에 참가할 때는 우리나라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인 스위스 국기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규정상 모든 회원국의 국기는 같은 크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운 직삼각형을 위아래로 만든 네팔의 국기는 올림픽에선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참고로 201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의 직사각형 스위스 국기를 들고 나타난 스위스 기수는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부분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딴 다리오 콜로그냐였고, 스위스가 낳은 테니스의 황태자 로저 페더러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직사각형 스위스 깃발을 든 기수였습니다. 또 하나의 예외인 경우는 스위스 국적의 배가 바다를 항해 시엔 역시 직사각형 모양의 국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스위스 내의 호수에서는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스위스 통화. 스위스는 유로존 국가가 아니라 스위스 프랑을 사용합니다. 스위스 통화의 표시는 CHF. 끝에 있는 F는 프랑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앞에 CH는 무엇일까요? 바로 스위스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때문입니다.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400년 사이 켈트족의 한 분파인 헬베티아족이 스위스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을 스위스인들의 뿌리로 보고 있죠. 1848년 여러 주가 함께 모여 연방제로 시작한 스위스 연방은 4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각 언어별로 부르는 국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언어의 한 뿌리로 볼 수 있는 라틴어로 스위스 연방을 뜻하는 컨페덜라티오 헬베티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즉, 스위스 연방이란 뜻으로 앞글자 C와 H가 그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영어로는 코리아.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에스파냐라고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스페인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같기도 하지만 스위스 연방은 자신들의 공용어를 고려한 조치가 묻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모습은 유럽 여행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스위스를 제외한 유럽 다른 곳에서 이렇게 차량에 CH라고 붙어있는 차를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스위스 차량입니다. 1968년 비엔나 도로교통협약에 따라 지금 보는 사진처럼 자동차가 국경을 넘을 경우 스위스 국기 인시그니아가 아닌 라틴어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스위스 차량임을 알리는 거죠. 이처럼 4개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개 언어로 국가를 나타내기 위해 통화, 자동차, 인터넷, 우표에도 라틴어로 스위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참정권. 현재 우리는 여성의 참정권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여성은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국으로 여성 참정권이 주어진 나라는 뉴질랜드가 최초였죠. 의회 민주주의가 탄생한 영국도 1928년에 들어서야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48년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늦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국민소득을 가진 스위스는 1971년이 돼서야 국민투표를 통해 시작됐으며 그중 아펜첼 이너로덴주는 1990년에 들어서야 여성 참정권이 생겨났습니다. 1990년이라. 서울올림픽이 아마 1988년이라죠.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금같이 여성의 권리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974년까지 여성은 자신의 소득과 관계없이 남성을 은행에 데리고 가 신용 관련 서류에 공동 서명을 해야 신용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었으며, 아일랜드는 1976년에 들어서야 여자가 자신의 집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늦어도 너무 늦었던 것 같네요. 개 고양이를 먹는다? 현재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한 갈등이 남아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개 그리고 고양이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외진 지역에 사는 농부들이 주로 먹고 있으며 그 인구는 대략 스위스 인구의 약 3%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위스에서는 개와 고양이 고기에 대한 상업적 판매는 불법이지만 개인에 의한 도축 및 식용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1979년 세계적으로 금기시되는 음식 요리법에 관한 책을 펴낸 칼빈 슈아버는 자신의 저서 Unmentionable Cuisine에서 스위스식 개고기 요리에 대한 요리법을 상세히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이 나라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이용한 레스토랑인 라테이블 스위스가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대비해 예약 시 레스토랑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요일엔 무조건 쉿! 각 주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스위스는 일요일엔 잔디깎기, 쓰레기 분리수거,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세차는 물론 집 마당에서 빨래 넣는 것도 불법입니다. 모두가 쉬는 일요일, 남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대체로 준법 정신이 강한 독일인들도 스위스인들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201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7년 동안 살고 있던 독일인 주디스 슐트는 일요일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는 이유로 250 스위스 프랑, 이틀간 구금,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스위스 집에선 밤 10시 이후에는 남성은 서서 오줌을 싸거나 병든물을 못 내리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에어비앤비로 스위스 여행 시 참고하시고 스위스 여행 시엔 일요일엔 무조건 쉿! 지금까지 스위스의 특이한 점 몇 가지를 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